예, 안녕하십니까.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을 맡게 된 김용민입니다. 그리고 오늘 토론회 공동주최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황운하 의원님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참 여러 번 했는데,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취재를 이렇게 많이 해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,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 같고, 정치권이 이를 잘 받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, 이것이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70여 년 전에 형사소송법을 처음 만들 때 검찰에게, 당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검찰에게 잠시 수사권을 임시로 맡겨두었습니다. 그런데 그 임시로 맡겨둔 수사권이 지금 7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임시 권한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고, 검찰은 본연의 기능, 공소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서 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지만, 수사절차법을 만든다라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는 사건 조작죄 혹은 법 왜곡죄 등을 도입해서 검찰이 더 이상, 그리고 포함해서 수사기관이 더 이상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. 게다가 더해서 감찰기구를, 독립된 감찰기구를 두어서 앞으로 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수사기관, 그리고 검찰 역시 여전히 외부에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된 감찰기관을 도입해서 검찰과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게 될 수사기관에 대한 그런 민주적 통제, 그리고 합헌적 통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